두툼하게 좋습니다. 비껴치기 수월하게 처리를 했고 공이 아 모이다 말았네요. 남은 점수 석점. 얇은 두께를 쓰는 게 아닌 살짝 두툼한 두께를 쓰면서 내공이 여기서 라운드를 만들면서 각을 만들었죠. 네. 두께를 얇게 쳐야 된다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되돌아오기인가요? 빨간 공 되돌아오기로 가겠죠? 지금 안 맞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. 조명상 심판이. 김진호 선수 약간 하는 표정이 예. 있는데 일단 자리로 돌아갔어요. 네, 이거는 느리나면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. 예. 자 여기서 회전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3쿠션이 된 것 같은데요. 예, 예. 탄 것 같은데 김진호 선수도 확신이 없어서 따로 어필을 하지 않고 어필을 했나요?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회전을 줬기 때문에 2쿠션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2를 맞고 밀리는 형태로 갔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. 아, 네. 이제 누가 알려준 것 같아요. 얼굴에 뭐 묻었다고. 파운데이션 했다 치면 되는데 지금은 득점으로 인정이 안 돼서 아니군요. 아직까지 심판 셋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은 3쿠션이 된 걸로 보입니다. 네. 일단 조명상 심판은 득점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판정을 내렸는데 세 명의 심판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용 심판이 이건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이민용 심판이 32점이거든요.